부야. 나가자. 다른 작업대를 찾으러. 가지 안 마른 거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내려놨잖아! 내려놨어, 제발! 얘들아, 집중 좀 해. 나까지 헷갈리잖아, 니네가 그러니까. 건조시킨 늑대가죽. 늑대가죽은 근데 쓸 일이 지금은 딱히 없는데. 나가. 작업대가 어디 있을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저기 외딴 마을, 이 마을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주택 하나 있는데 거기 뒤쪽에 작업대가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 여기는 작업대 있을 리가 없고 은행이니까. 작업대, 작업대. 마을이 워낙 넓어가지고 작업대가 가까운 곳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저 불타버린 마을에 있던가? 편의점? 주유소? 아, 거기? 거기도 너무 멀잖아. 아니, 여기 이 마을에 없어? 이 넓은 마을에 없다고? 어, 이거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전설의 놀이기구. 어른들이 한번 돌려주면은 애들이 막 붙잡고 중력을 한껏 느꼈지. 그 원심 불리기. 이 집도 처음 들어가 보는 것 같은데. 맞네. 얘도 들어온 김에 간단하게 파밍을 좀 하고 갑시다. 아니, 솔직히 파밍하면서 뭐 바라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이템이 좀 나오네요? 당혹스럽네.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니, 왜? 나 이상한 거 먹었어. 아, 에너지 드링크 두 개나 들고 갈 필요가 있나? 너무 무거운데? 어, 먹어버렸어! 어, 건강해져 버려! 아, 뭐야? 아, 너무 사실적으로 생겼어요. 뭐 콩팥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왜 냉장고 열려있어? 짜증나게. 털실량 말이다. 에? 뭐야 이거? 싸갔어. 이건 뭐지? 쓰레기. 바느질 키트. 둘 다 새 거네? 아, 하나만 들고 가자. 하나만 더 들고 가자. 또 은근히 수리하기 시작하면 또 내고도 많이 먹거든요. 성냥. 별거 없네. 나가. 작업대야, 어디 있니? 나랑 같이 활 만들자. 이거 왜 잠겨있냐? 이거 파밍 안 했어? 나 이 마을을 되게 대충 봤구나. 와우, 털모자 필요 없어요.
아, 이거 보니까 또, 아, 썸네일 생각나네. 아, 볼 때마다 겁나 그 현타 쩔게 온그 썸네일 생각나. 친구. 뭐야? Thank goodness. 두통? 뭐야? 아, 에너지 음료. 에너지 음료 마셔가지고 후유증 온 거구나. 아,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네. 왜 왔던데고? 이거 진통제 먹어서 없앨 수 있나? Oh, come on. 치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아쉽. 보통은 진통제 같은 걸로 커버가 안 되는구만. 뭐 엄청 심한 페널티가 아니어가지고 눈이 좀 아프다 정도? 이게 못 지나가네. 나 기억나. 작업대가 저기 뒤에 있어. 저기 아닌가? 가보자. 아, 좀. 여기다 막혀 있어. 이거 스탠시에 포도 소다수 날것 같은 차량 아닙니까? 이딱 열면 스탠시에 포도 소다수 나온다. 이거 100%다. 짜잔! 이거 좋은 건가? 이게 그 최상품이고 이거보다 따뜻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낡아서 가늠이 안 된다. 아 근데 이거보단 확실히 좋다. 지금 수리하자. 아니, 왜 계속 실패해? 정신이 나갔어요, 아주. 얼마나 따뜻할까요? 오, 역시 엄청 따뜻하네요. 어부 스웨터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한층 더 따뜻해졌군요.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뒤지기 일보 직전이네. 자, 찹찹찹찹찹찹찹찹. 휴대식량 최고. 촤. 지려버렸다. 섬이 소나소. 덜렁다크 패치된 거 오늘인가요? 아니요? 패치된 지는 좀 됐어요. 한 달? 한 달? 한달 정도 됐나? 두통은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페널티를 갖고 있진 않네요. 내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 아, 난이 뒷간에 작업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집도 처음 들어가나? 확실히 내가 이 마을을 대충 둘러봤구나. 아니 나 근데 이런 거 파밍할 그 필요가 없는데? 아 몰라 일단 집 들어왔으니까 다 뒤지자. 와우 커피통 좋아요. 연유도 주고. 뭐지? 아낌없이 주는 집인가? 개밥은 왜 있냐고? 개를 키웠을 수도 있지. 왜? 님네 집에 개밥 없어요? 난 개밥 있어. 개를 키우거든. 그것도 되게 쓰레기. 커피통은 뭔가요? 커피통이요. 커피통을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커피통이라고밖에 대답을 해드릴 수가. 커피 끓이는 통이요? 아 커피 끓이는 통이 아니라 커피를 끓일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는 통이요. 통 아저씨 천장 많아요. 좀 꿰매자. 야 이거 뜯어. 안 되겠어. 한 시간 반. 좀 아깝긴 하지만 뜯어버리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이거를 지금 수리할 건데 실패하면 건조시킨 가죽이 날아가요. 성공률 70%. 기도합시다. 지내시오. 제 손이 똥손이 아니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씨엣! 물 마셔주고. 자, 여기서 자자. 어? 오로라가 지나갔어요? 오로라가 한번 지나갔다. 자는 도중에 ESC 누르면은 중간에 깨어지던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안 깨지네? 왜일까? 너무 깊이 잤나? 가스레인지에 냄비 있어요. 냄비 이미 하나 들고 있어서. 냄비는 두 개 이상 들고 다니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되게 무거워요. 얘네 인덕션 냄비 쓰나 봐. 인덕션 냄비 되게 무겁잖아, 진짜. 나 이번에 이사 오고 식기 맞추려고 그 백화점 가서 원래 가스레인지 썼었는데 인덕션으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덕션 전용 냄비를 샀었어야 됐는데 아니 인덕션 얘기만 들어가면 냄비가 다 무거워. 엄청 비싸고. 인덕션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무거운 거야? 아니 진짜 그냥 조금 무겁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손목이 날아갈 것 같이 무거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 뭐 물론 가벼운 것도 좀 있었는데 일단 예전에 쓰던 냄비들에 비해서 무게가 한 두세 배 정도는 무거워지고. 근데 전용 냄비가 필요해요 인덕션은. 그 약간 뭐라고 하지?
정확한 원리는 모르는데 전자파 같은 거를 싸가지고 냄비 자체를 데우는 거라서 냄비는 뜨거워지는데 밑바닥은 차갑고 그렇습니다. 인덕션 자체는 차가워요. 근데 이제 냄비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인덕션 기기도 같이 데워지는 거기는 하거든요. 원리만 따지면은 인덕션은 안 뜨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 헷갈려 하시는데 하이라이트는 그냥 판때기 자체가 뜨거워져서 데우는 거고 인덕션은 인덕션 전용 냄비를 데우는 거라서 인덕션 판 자체는 안 뜨거워지거든요. 아, 이거 아까 들어왔던 데잖아. 하이라이트는 되게 안 좋아요. 국물 같은 거 한번 넘치면 판 자체가 되게 달궈져 있기 때문에 판때기에 눌러붙습니다. 뭐 어디서 기관총 쏘는데? 야, 아니 그래서 작업대가 어딨냐고.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들어왔던 곳이네? 인덕션도 뜨거워져요. 만지면 안 되죠. 아, 인덕션, 그치, 요리 같은 거를 이제 데우고, 인덕션 판때기에 손을 대면은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워지는 이유가 냄비가 뜨거워서라고. 인덕션 자체 판때기가 뜨거워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인덕션 판이라고 하면, 냄비가 올려져 있으면 뜨거워진다고요. 그니까 냄비가 뜨거우니까 밑에 판이 데워져서 뜨거워지는 거라고. 이거 자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는 하이라이트고. 희쁨이가 좀 쉬래? 마누라가 쉬라면 쉬어야지. 여기 왔던 데네? 아 근데 진짜 작업대만 발견하고 쉬자. 나 화장실도 좀 가고 싶긴 했어. 야! 아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주유소 가. 주유소에 작업대 있어. 아 진짜 작업대 발견하기 되게 어렵네. 그래서 플레임님이 인덕션은 안 뜨거워진댔으니까 지금 요리해도 안 뜨겁겠지? 하고 손 올려놓는 순간 바로 화상 입고 병원 갑니다. 조심하세요. 냄비로 냄비 올려놓고 요리했으면은 그 냄비 열 때문에 판이 뜨거워지기는 해요. 그래놓고 아 플레임님이 안 뜨겁다고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 쳤어 이러면 바로 이제 손 화상 입고 모가지도 부러지는 거야. 내가 찾아가서 목 부러뜨릴 거거든. 자, 작업대가 밖에 있나? 어딨냐? 아니 씨, 작업대 어디 있어? 기억이 안 나. 여기 없냐? 자, 여기 없어? 뭔가 잘못됨을 느꼈다. 아, 왜 작업대 없나봐? 왜 작업대 없나봐? 아이씨. 그냥,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 내 주제에 뭔 또 편법을 쓰겠다고. 그거 조금 더 움직이는 거 뭐가 귀찮다고. 아니 이 미니맵 보면 나올 거 아니야. 작업대 어딨어? 없어. 아 이렇게 보면 작업대가 안 나오는구나. 뭔 소리야? 어? 방 언덕에서 뭐가 이상한 게 보였는데? 뭐지? 뭔가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았니? 쟤네, 저 친구네. 뭐? 오게? 오게 엔키 데스크! 꺼져.
이런 것도 좀 가져가자. 부들개지 못 참지. 아무리 상황이 여유롭고 많이 풍요롭다고 해도 부들개지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챙기세요. 와, 좋다. 야, 그 아까 절연부츠 내가 계속 신고 있었으면 벌써 지금 스태미나 다 달아서 헉헉거리고 있었을 거거든? 안 지치잖아, 지금 스태미나 총량이 늘어가지고. 이 체감이 엄청 심하게 된다니까? 제작대가 여기 있었나? 찾았다. 여기다, 여기. 뭐부터 만들지? 일단 활을 만들어야겠죠? 건조시킨 내장 두 개와 단풍묘모. 도구는 사냥용 나이프가 5시간으로 가장 짧네요. 5시간 한 번에 만들면은 제가 만들다가 기절할지도 모르니까. 아니네, 지금 만들 수 있겠다. 야, 만들자 그냥 지금 한 번에 삭. 오케이, 한 번에 만들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낚시 도구도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내장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낚시 도구를 지금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립시다. 고철로 낚시 바늘을 3개 만들 수 있고 10분 만에 초스피드로 만들고, 줄을 건조시킨 내장으로 4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낚시 도구를 만들면 되는데 왜 없어? 왜 목록이 없어? 그냥 손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 손으로 만들어도, 아니, 내가 손으로 만들 수 있어도 목록에는 떠야지, 스바라시아! 뭐 어쨌거나 만들어. 하나 더. 아우, 목말라. 아우, 죽는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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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한 번 더 만들어. 낚시 도구는 한 3개 정도 있으면은 도중에 줄이 끊어지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낚시를 이어갈 수 있죠.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빨리 무스 사냥해가지고 무스 가죽 가방도 얻어야 되고. 됐네, 뭐 이 정도면은. 잠깐만, 화살대를 더 만들 수 있네요. 화살대, 화살대 하나 만들자. 화살대 총 3개. 그리고 우리가 이거 화살촉이 마침 딱 3개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화살 한번 3개, 3개 한 번에 탁탁탁 만들어주고.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갑시다. 좀 위험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2번을 딱 눌러주면 기가 막힌 활이, 어? 마침 딱 지금 어딨어 근데? 그때가, 저있다. 앉아서는 활을 못 쏴요. 일어나서, 야이! 아니, 저, 와, 아니, 너무 억울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잠깐만, 나 어디 다쳤어? 통증, 발목빔. 진통제. Damn it. 아, 이거 아니구나. 아야, 잠깐만. 붕대.
발목을 뼈는데 진통제를 왜 먹어? 그리고 통증에 진통제를 써야지. 옷 찢어지진 않았지? 너 이거 왜 벗었냐? 다행히 멀쩡하네요. 자, 자자 이제. 물을 좀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어두워.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물만 마시고 내일 늑대고기랑 함께 물을 만들자고요. 자자. 아니 물은 마시고 자라니까 멍청아. 아니 이 기억력 실화야. 이거. 너 병원 가야 돼. 이제 자. 군용 휴대식량 한번 먹어주고. 와, 이래도 남네. 미쳤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우리가 달성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많이 했다, 그지?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The Long Dark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계속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여기가 어디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왔더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목마르고 배고프. 뭐야 이거? 나 왜 이거 들고 있어? 얘 어디야? 몰라, 무서워.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을 하자. 진정해. 물이 없어. 일단 초아침인데. 아, 여기군요. 활 만들고 저장했나 보다. 활? 그러면은 지금 이거 부술 수 있나? 아, 빛이 없어서. 그러면 급한 대로 연유라도 먹읍시다. 이것도 수분을 많이 보충해주거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유로는 수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총을 좀 닦읍시다. 총을 열심히 닦다 보면은 아침이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침입니다. 딱 봐도 아침이지 않아요? 엄청 밝다고요. 방금 전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어때요? 아이씨, 하나도 안 보이네. 뭐 부수지? 이거 부수자. 1시간 반. 아우, 목말라. 오우, 쉣. 오우, 오 마이 갓, 베이비. 빨리 불 붙여. Too much stuff to carry. 아우, 10만 년 걸려. 빨리 좀 붙여라. 불을 몇 번을 붙여야 불마스터가 될래. 그래도 실패 안 하는 게 어디야. 감사한 마음으로. 네, 잘하셨고요. 나무 막대. 회수한 나무. 아바바바바바바. 3시간 반. 여기다가 물을 랄랄랄랄. 뭐 냄비 다른 거 없나? 잘 찾아보면 있을 텐데. 오케이. 2리터 하고. 건조시킨 자작나무 묘목. 나 활 만들지 않았어? 나 꿈꿨니? 어? 활이
있네? 왜 있지? 그럼 이건 뭐야? 이거 깎아서 화살대를 만들어야 돼요. 화살대. 오케이. 저거 끌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 뒤쪽에도 작업대 있지 않나? 여긴 없네. 작업대까지 가서 화살 만들고 다시 돌아오는 거. 화살대 건조시킨 자작나무 묘목 30분. 얼마 안 걸리네요. 오케이. 뭐지? 뭐야 너? 오케이, 연습하자. 이리 와, 이리. 앙이 찌끈. 오케이. 아우야, 아이씨. 발목이 삐기는 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아, 나 통증이 좀 있네. 아프다. 이제 괜찮다. 야, 이거 끓을 것 같은데. 끓냐? 42분 뒤에 끓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깨작깨작 또 꼬집 살인마가 되어 봅시다. 헤이! 맛 좋은 고기! 이리 와봐. 자, 지금 몇 분 흘렀냐? 좀 쎄한데. 15분 지났네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좀 더 꼬집어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꼬집는 맛이 좀 있네. 뭐, 너 참아 임마. 이거 니 그지같은 요리 스킬 어?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뭐야, 내 집 어딨어? 여깄다. 다 끓었냐? 8분. 오케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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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48분, 오케이. 자,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할 게 없어요. 뭘 하는 순간 이 고기들이 다 탈 것 같아서. 뭐야, 덜 익은 거 집어버렸어. 아, 뭔데? 다 끓었다. 집고 갖다 두고 물 마셔. 아, 뜨거워. 그 개 뜨거운 물 꿀꺽꿀꺽. 응, 존맛 탱.
그 뭐지? 희쁨이랑 당혹스러운 남편 월드컵 했을 때 그 상남자 편 생각난다. 영상 본 사람들은 내가 뭔 말하는지 알 거야.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오른쪽 위에 링크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희쁨이랑 재밌게 찍은 월드컵인데 자연스러웠다, 그지? 상남자도 아 뜨거! 라고 하나? 아 그거는 아니고 아 난 하남자여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비슷한 시도는 했다. 야 근데 고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요리했는데? 벌써 고기가 다 소진됐는데? 그래 나 하남자까진 아니고 중남자로 하자. 그래도 결혼은 했잖냐. 몇 분 남았어? 아직도 한 시간이 남았네? 이거 날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군. 고기를 더 뜯어와야겠어요. 가자. 아 무거워. 아니 무거운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물 때문이었네. 아니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무거운 거 너무 많은데? 나 깡통 뭐야 징그러워 이거. 그리고 아니 까마귀가 몇 마리야 이씨. 개 시끄러워. 저기 뭐 있어? 저 뭐야? 아 뭐 세상 천지에 다 까마귀야. 정신 나갈 것 같아. 조용히 좀 해봐. 저기 뭐가 있나? 쟤 왜 또 늑대가 죽어있냐? 아 저거 내가 죽인 건가? 아 이 일대에 내가 늑대를 처리를 안 하고 다 죽여버리고 던져놓아가지고. 아 그러네 이거 다 얼지도 않았네 지금. 오늘이야말로 요리 만렙 찍는다. 잠시만 나 이미 만렙이냐 혹시? 응 아니야. 한참 남았어요. 오늘 만렙 찍고 이제 덜렁다크 접어야지. 지겨워 죽겠어 아주. 라고 말하면 우리 장작들이 접지 말라고 후원해주겠지? 분명히 유튜브에서도 슈퍼채팅으로 안돼요 플레임님 이 돈으로 노여움을 푸세요라고 하면서 나에게 후원을 할거야.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어디요? 아 나 무게 정리 좀 해야겠다. 너무 무겁다. 저 까마귀들 좀 닥치게 못하니? 늑대 시체를 아예 남김없이 다 해체시켜야 좀 속이 후련하겠어 얘들아? 그래 니들이 원한다면 해체부터 합시다. 잠시만요 이거 해체하면 불이 꺼지잖아요. 아 몰랑 별고가. 어, 뭐야 이게 어디요? 갑자기 해체하는 동안 세상이 바뀌어있는데요? 으악! 너무 무겁다 이거. 큰일났다. 아 조용해. 너무 좋아요. 불은 꺼졌네요 아쉽게도.
하고 수학을 조금씩 와, 이걸 강제권으로 무마시키네. 하라는 후원은 안 하고. 근데 그거는 맞지. 후원을 했기에 강제권을 쓸수 있는 거지. 잠깐, 미션 뭐야? 느긋하게 곰잡기 한 마리, 6시간 내로. 오케이, 이따가 도전해볼게요. 싱그러워. 나무가 나무 6개, 1,004개, 부싯돌 2개. 3시간? 이거 하나 먹고.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저거 하나를 다 비웠는데도. 배가 안 차냐. 물 마시고. 부셔. 어차피 불 붙이면 밤에도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숯도 가져가고. 어? 나 숯이 몇 개지? 숯이 무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아, 나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이게 문제였네. 그래도 무거운데? 왜 계속, 아, 나무. 아니, 그래도 무거운데? 이거 뭐, 어디에서 이렇게 무게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옷은 괜찮고, 나 장갑이 아직도 쓰레기네? 장갑 좀 좋은 거 찾아야겠다. 털실 양말은 왜 하나를 추가로 더 들고 있죠? 버려. 원래 일단 나무를 다 써보자. 그러면 좀 무게가 가벼워질라나? 촉진제 있니? 그래도 뭐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그죠? 아이씨, 니가 말 걸어가지고 불 꺼졌잖아, 이 스바라시아! 말좀 걸지 마. 말안 걸어도 꺼지잖아, 너 때문에 저주받았어, 지금. 제발. 아우, 짜증나. 이거 뭐 두더지 잡기냐? 어느 게 먼저 구워질까? 반응 속도 테스트.
긴장해. 고기 굽기 타이쿤이냐 무슨? 슈에 라면 가게. 얼마나 찼지? 아, 야, 이거 차고 있는 거 맞아? 아, 야, 진짜 너무 안 차는데? 변화가 없어. 이제 패치된 거면 좋겠다. 이런 꼼수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플레이할 때 덜렁다크 약간 업데이트 있지 않았냐? 아닌가? 아, 아니구나. 다른 게임이랑 착각했네. 아니, 애초에 오른쪽에 요리 스킬 지금 경험치 올랐다고 표시가 뜨긴 떠요. 다 구워진 고기 주스면 이거 봐. 줍는다. 이거 보이지? 오른쪽에 저 통조림 표시가 지금 경험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찼냐? 어, 조금 찼어. 아까 불 피우기보다 살짝 낮았었는데 지금 조금 더 많네요, 게이지가. 진짜로 그런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냐고? 꼼수 안 통하는 거? 어, 난 솔직히 좀 그런데? 그런 편인데? 지금 이런 꼼수가 있으니까 써먹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한 번에 많이 구우면은 경험치가 더 많이 오르게 하고, 이런 자잘자잘한 거는 그만큼 경험치가 덜 올랐으면 좋겠어. 한 번에 커다란 거 오래 구우면은 그만큼 경험치를 더 많이 줘야지. 이 조그만 거 구운 거랑 그 덩어리로 굽는 거랑 경험치 오르는 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년 일한 고깃집 사장님 같다고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10년 고깃집 사장보다 고기는 더 잘 구울걸? 야, 덜렁다크 시간에 한 절반 정도는 고기만 구웠는데 실력이 안 느는 게 이상하지. 게임 코드가 복잡해질 것 같다고? 어쩌라고! 그건 제작진들 문제지! 플레이어 문제냐? 야, 모니터에서 고기 냄새 배겠다, 야. 모니터 내에서 지금 고기 냄새 가득 찼거든요, 이거. 자, 그리고 지금 뭐 덜렁다크 고기 구우면서 하는 희소식, 저희의 장기 컨텐츠가 하나 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프로젝트 존보이드 풀동부들 단체로 하는 합방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 바닥은 언제 봐도 징그럽군요. 와씨, 야 이거 렉 안 걸리냐? 네, 다행히 프레임 드랍은 없네. 잠깐만, 이제 곧 밤인가? 밤 되네. 여기서 자고 가자. 아니, 그래도 해가 지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할머니 집 갑시다. 화살도 만들었겠다. 한때 프로젝트 존보이드가 굉장한 약간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풀동부 애들이 다 지금 이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방송을 하는데, 걔네들이 방송할 때마다 나 빼놓고 지들끼리 프로젝트 존보이드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서운한데? 지파 해가지고 프로젝트 존보이드 장기 컨텐츠 찍자고 제가 꼬드겨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뭐 자세한 컨텐츠 내용은 영상이 올라갈 때 그때 설명을 할 거고,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 야 이거 나무 다리 건너는 때 나는 소리도 좀 달라졌네. 해치돼가지고. 피곤하다. 멀 정도가 얼마 안 남았어. 저거 늑대니? 좋은 화살 연습 상대가 왔군요. 아 근데 이번에도 한 방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숙련도가 낮아가지고. 들어와 스바라시아. 오케이! 한방! 덤벼! 나 지금 자신감 충만해졌어. 잠깐 왼쪽에 지금 뭐야? 에? 아 내가 넘어짐과 물리면서 넘어짐과 동시에 얘가 죽었네. 약간 희한한 판정이 됐네요. 와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일종의 버그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아! 아! 아 강철 머리야? 아니 분명히 머리에 썼는데 왜 안 죽어? 와 여기 늑대 몇 마리야 미친. 여기 점령했네 이 마을을. 죽었다. 볼에 맞았다. 와, 아 또 꼬집 살인마로 변신해야 되나? 아 지겨운데 이제. 잠깐만 지금 숙련도가 아 얼마 안 남았네 또. 아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지금 나 피곤하다.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자고 일어나. 와 이거 먹을 거 산더미임. 자고 일어나서 먹어야지. 일단 완전히 밤이 되면 이거 못 풀어뜨릴 테니까. 화살은 화살 총만 있으면 돼요. 방금 막 이렇게 활 계속 쏴가지고 활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부러진 활을 재활용해서 이 화살 촉을 얻으면 됩니다. 아까 나무 깎아서 얻었던 화살대
이 화살대는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화살촉은 용광로에서 철을 녹여가지고 만들어야 돼서 굉장히 얻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까지 플레이 하면서 화살을 몇개 주웠죠? 그걸로 재활용해서 이 화살촉만 갖고 있으면 무제한으로 이제 화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죠. 또 하루가 지나고. 난 목이 말라! 토마토 수프도 하나 먹어주자. 야, 숯도 은근히 무겁다. 마셔주고. 그래놀라 봐. 이제 나가면은 까마귀들 막 미친 듯이 울고 있겠네? 가! 가! 여기 늑대 시체 개 많아요! 가! 가! 기대가 되는군요. 나가볼까? 늑대 시체 한 마리만 까마귀가 꼬였네? 그래도 시끄러운 건 똑같네요. 깃털이다. 자, 좀 귀찮긴 하지만, 꼬집 살인마.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아, 이 녀석 왜 이렇게 살이 튼실해? 아무리 꼬집어도 끝이 안 나! 꼬집, 꼬집! 오케이, 다 했어. 여기 어디요? 열심히 꼬집다 보면 내 위치를 자꾸 상실해. 자, 오. 이 부숴놓은 나무가 있네. 숯 너무 많아. 자, 불 켜고. 아까 3연속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붙겠지. 솔직히 70%의 확률이 3번 실패하는. 뭐지? 이게 맞냐? 야, 불쏘시개도 없어, 지금. 어떡하지? 고기 징그럽게 많네. 야, 잠깐만. 불쏘시개를 어떻게 만들더라? 이걸로 만들면 되나? 중남자답게 날고기 한개 새로 사냥해서 먹기?
그건 그것도 여전히 상남자인데? 야, 그거 쌍 상남자만 할 수 있는 거야. 난 중남자여서 못해 이거. 못해. 거절. 근데 내가 갑작스럽게 내가 갑작스럽게 상남자로 변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 미션비가 5만원 이상일 듯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붙었네. 진짜 그지 같은 게임. 자, 3시간 해놓고. 선택적 상남자. 맞아, 나는 선택적 상남자 기질이 있어. 아유, 또 이거 언제 다 굽냐. 물도 좀 마셔주고.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오늘 무조건 찍는다, 이 지긋지긋한 꼬집살인마. 나 너무 조용하게 고기만 굽고 있나? 누르고 하남자 인정하기? 아니, 난 인정할 수 없어. 난 중남자야. 난 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봐, 고기도 엄청나게 빠르게 잘 굽는다고. 왜 미션 성공을 누르냐? 어? 나 인정 안 했는데? 뭐 공돈 주면 감사하지. 아, 눌러서 인정이 돼버린 거야? 아씨, 난 내 뇌는 인정을 안 했는데 손가락이 인정을 해버렸네.
얼마 남았어? 와,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거 가지고는 다 안 찰 것 같긴 하다. 한 마리 더 갖고 와야 되겠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주제에 너무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듯? 야, 캠핑장에서도 고기 이렇게 못 먹어. 2시간 남았다. 숙련도는, 와, 진짜 찔끔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할머니 집엔 고기가 없었네. 어? 고기 누린내 좀 이렇게 좀 지펴드려야. 아, 징그러! 아니, 왜 이렇게 막 랜덤 배열로 놓여져 있어? 어? 여기에 두면 일렬로 잘 놓더만. 까마귀 어디 갔냐? 4kg. 아이씨, 타남자 돼버린 건가? 이 버릇없는 손가락. 뇌는 아니야! 그거 누르지마! 무슨 소리야? 8,000원이나 받는데! 당연히 타남자 인정이지! 이러면서 손가락이 눌러버렸네. 아니, 날씨 괜찮아지자마자 다시 까마귀들 왔어. 실화냐? 아, 까마귀 몇 마리야. 정신병 걸리겠네. 이 정도만 파밍하고 돌아가자. 늑대고기 먹으면 병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굽기만 하고 땅에 버리고 있어요. 굽는다고 했지 먹는다고는 안 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다 했어, 다 했어. 늑대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뱃속이 좋아서 미쳐 날때요. 한번 먹어보세요. 직접 구매해가지고.
드디어 됐어! 됐어, 다, 다 먹어! 분명히 레벨 4 때 구운 고기인데 왜 만렙을 찍고 나서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냐. 그치, 이 게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점씩 먹으니까 너무 감질맛 나요. 언제 다 먹어요? 아우, 조용하다. 되게 누가 소리만 들으면은 진짜 맛있는 고기 마음껏 먹는 것 같은데 한 점씩 찔끔찔끔 그렇게 먹고 있는 거다. 목도 좀 마르네요. 고기를 먹었으면 물을 마셔줘야지, 그지? 나도 물 좀 마시자. 자, 이제 고기 좀 챙겨서 여정을 갑시다. 자, 밀튼 마을은 이제 볼만큼 봤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이전 마을들로 돌아갑시다. 좀 색다른 루트로 가볼까? 라고 하기엔 내가 그 길을 몰라.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제일. 근데 나 피곤해. 나 좀 괜찮은 걸까? 이거 가다가 피곤해지면은 밧줄 못할 텐데. 좀 자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DLC로 추가된 신맵은 아직 탐험을 안 갔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뭔 소리야? 왜 그래? 이 책상은 뭐지? 아니, 지도를 왜 그려, 멍청아, 여기. 지도 다 그려져 있는데. 잠깐 깜빡했어요잉. 야, 토끼 사냥하면은 이거 화살 속력도 오르지 않냐? 과연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아, 기가 막혀. 명사수에 뻥. 야, 안 될 것 같아. 지금 최대 무게가 아직 여유가 있네? 그래도 안 갈래. 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여기서 오늘은 하루 종일 책을 읽읍시다. 저 불 피우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나 오늘 이거 숙련도 다 올릴 거야. 열심히 읽고. 그랬는데도 레벨업을 못했네. 돼지같은 게임. 2시간 마저 읽어주면은 딱 개꿀잠 잘 수 있는 시간이 안되니까 2시간을 더 읽어주면
완벽해. 물 마셔주고. 열심히 이 조각만한 고기를 부지런히 씹어주면 딱 포만감을 느끼면서 개꿀잠 잘 수 있다고요. 언제 다 처먹노. 아, 그리고 이거 말렙됐을 때 제대로 구운 버전의 일러스트로 바뀌나 그거 좀 궁금했었잖아요. 안 변하네요. 그냥 늑대 고기 외형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옛날 버전에 비해서 뭐 잘못 구워서 이렇게 좀 약간 탄 것처럼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늑대 고기 구웠을 때의 외형인가 봐. 나 여기서 잔다고 얼어 죽진 않겠지? 불안. 완전 따뜻해. 자, 물 다시 마셔주고. 아, 이제 물이 너무 모자란데? 야, 여기서 물 한번 끓이고 가야 되나? 아씨, 갈 길이 뭔데 또 이게 또 쎄하게. 그래, 물 한 번만 끓이고 가자. 붙나요? 한 번에 붙나요? 한 번에 붙나요? 됐어. Turned out pretty well. Yeah, baby. 해산 나무 하나, 둘, 셋. 두 시간은 있어야 될 텐데. 부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총을 좀 더 씻자. 총 씻는 거 숙련도 좀 늘었니? 총을 잘 닦네 얘가. 물 끓는 소리 들린다. 다 끓었어? 왜 이렇게 빨리 끓노? 자, 이제 갑시다. 여유가 좀 생겼네요. 가자. 안 무겁지? 좋아. 달려. 여기로 내려가면 되죠. 나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가면 뭐 나와? 오른쪽으로 그냥 쭉 가면 그래도 내리막길이 나오거든? 여기서 내려가면 뭐가 나오지?
여기로 내려가면 마을이 나오네. 내가 왔던 데잖아. 여기에서 올라왔잖아. 너 기억 안 나니? 플레이바 제발 정신 차려. 아 이게 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구나 여기가. 어 그럼 여기에서는 이 밧줄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바위로 그냥 다 막혀있네. 무슨 동굴이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아, 동굴이 없어요. 어 되게 덥다. 여기서 급하게 인벤토리를 비웠던 흔적이 보이네요. 되게 간발의 차로 올라왔었나봐. 까마귀 깃털 다섯 개 버려져 있는 거 뭐야. 덜렁다크의 분위기를 더 몰입하기 위해서 창문을 좀 열겠습니다. 덥네요. 아이고. 아, 방음부스는 진짜 잠깐만 문을 닫아놔도 너무 뜨거워져. 가자. 자, 우리 장작분들도 모두 더 게임에 몰입하기 위해. 뭐야 이거? 뭐요 이거? 아니 숫돌 이 멀쩡한 걸 왜 버려놨어? 플레임 많이 급했구나. 나뭇가지 몇 개 있냐? 여러분들도 더 몰입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4D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나 밧줄을 또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잘했어. 덜렁다크에서 진짜 광고제의 안 들어오나? 정말 열심히 찍어줄 자신 있는데. 아 뭐야 이거. 보자. 나 올라갈 수 있겠지? 충분하겠지? 아우 야 높이가 꽤 되는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스태미나 없어. 자 여기서 맛있는 커피잔 하나 마셔주고 남은 스태미나를 좀 채우기 위해서 칼을 좀 갈아줍니다. 칼을 한번 열심히 갈아주면은 스태미나가 엄청 많이 찼네요. 네 풀이네요. 미쳤다. 아 광고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딱히 광고비 안 줘도 미친 듯이 광고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건가? 자 오늘부터 덜렁다크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어올 때까지. 이게 맞나? 그리고 이미 덜렁다크 구매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을걸? 어? 야 날씨가 안 좋아진다. 빨리 가자. 어? 부들개지? 뭐 잡죠?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이것만큼은. 뭐야 부들개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보물창고냐?
어디서 폭포 소리가. 잘 살아, 밀턴 마을. 당분간은 안 올 것 같다. 빠이빠이.